안녕하십니까, 한띠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했어요. 오변. 잘 지냈어요?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 더 쪄버릴 것 같은데. 인정? 네. 이메일로 구독자 한 분이, 한티, 태국에서 무카타 좋아하시던데, 광주에 무카타 식당이 있대요. 태국 음식 무카타가 뭐냐면요, 태국식 샤브샤브예요. 와, 진짜 맛있다. 저희 집 근처에 무카타 집이 있대요.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가격이 괜찮더라고. 잠깐 맛은 봐서 평가하는 것. 그 맛이 날까?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태국 글씨 보이네. 출연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뭐 인물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니, 저희, 네. 잠깐만, 음악 이거, BGM. 예, 예, 예. 제가 태국에서 3개월을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파타야라고 하는 도시에서 네, 3개월 네. 살았는데, 네, 네. 무카타를 먹어봤어요. 할 줄도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할 줄 아는데, 무카타 집이 있대, 광주에. 그래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광주에 살아요. 대구가 고향인데요. 아, 그러세요? 광주로 예. 주소 옮기고 삽니다. 저기, 네. 뭐죠? 무카타 종류가 3개 된다. 네, 삼겹살 있고, 차돌박이 있고, 불고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겹살 그냥 주세요. 삼겹살로. 네, 예, 예, 예. 예. 잠깐만, 예, 사장님 인물 잘생기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메뉴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먹었던 무카타는 뷔페였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없고 해산물하고 뭐 닭고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네 다르네. 그때 그 집은 화로였어. 숯불을 줬어. 근데 여기는 가스다. 그럼 일단은 음식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숯불에 구워야지 맛있지. 그때 얼마였지 그게? 169바트. 169바트. 170바트. 뭐 하여튼 뭐 환율 계산하면 40을 곱하면 되거든요. 바트가 40. 40 곱하면 한국돈 나오는데 6천은 약간 넘는 가격인데 가슴 죽겠지. 그 가격에. 그 여기 무카타 맛있게 먹는 뭐 설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하는 거 잘 봐요. 오병호사를 만나면요 거의 이 친구가 계산을 해. 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 변호사잖아, 돈 많이 벌어. 아니야. 내가 예전에 사먹은 게 있어요. 어마어마해. 태국 여행하시고 이 무카타 음식에 반하셔서 광주에 오픈하신 거죠?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예. 예. 이제 코로나 시기에 태국에 입국을 해서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는 이 태국에서는 이게 소스가 입에 안 맞더라고요. 아, 저희는 태국식은 거의 향신료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예. 예, 한국분들이 충분히 이질감 없이 드실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마트 가서 네. 그 고추장을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고추장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생굴이, 생굴이 무제한이거든요. 오, 진짜. more, as you can, as you. 오늘을 위해 내가 이거 4천원 주고 샀다. 이게 좀 생긴 게 좀 다르구나. 이거 육수는 계속 네 육수는 계속 리필해서 드립니다. 이게 더 똥실했어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더 똥실했어. 이건 직접 주문 제작한 거죠? 아, 여기 이제 불고기 판보다는 조금 더 넓은 판으로 예.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이제 공수에 쓰는데
태국에 있는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이라 혹시 또 건강상 염려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저희는 요 재질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여기는 가스입니다. 원래는 태국식 묵 같다는요. 숯불로 들어요. 숯불로 들어요. 예. 잘 알죠. 아마 이거 국물 이렇게 떠드시면요 처음 드시는 맛이실 거야. 원리가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굽거든요. 그럼 고기 기름이 밑으로 쭉 빠지면서 육수가 걸쭉하면서 진해져요. 그래서 이 태국 현지인들 걔들이 먹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3단계로 먹더라고. 일단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샤브샤브에요 샤브샤브. 각자 자기 먹고 싶은 거 들어와서 위에 구워도 되고요 밑에 국물에 넣어도 되고. 야. 그리고 야채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때려 넣어요. 산에서 풀어요. 이거 따왔거든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달라지면 이 맛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곱창, 막창 같은 걸 좋아해서 그걸 넣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 안 먹어. 그러니까 나랑 오냐, 내가 있냐 없냐가 국물 맛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그래서 고기를 일단 먹고 이 국물 같은 것도 이렇게 먹는데 이 고기가 어느 정도 배가 찼다 싶으면 애들이 해산물로 바꾸더라고. 진짜 잘 먹어요. 지금 나 끝났거든요. 근데 얘들 지금 해산물로 다시 잡고 있어. 와, 이 친구들은 아직 해산물 시작 안 했어. 계속 삼겹살이야. 계속. 막 소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타이거 새우 같은 것도 넣고 한데 타이거 새우 진짜 맛있어. 진짜 그 무제 아니에요. 생굴도 나오고. 그리고 막판에 어떻게 하냐면 생계란이지 날계란을 갖다가 딱 해서 딱 풀어버리니까 국물 맛이 전혀 달라져. 그리고 애들이 면을 먹진 않는데 국수 같은 걸 이렇게 풀더라고. 이게 전분 역할을 해서 저기 하얀 반 면을 이건 뭐지? 섞어. 마요네즈랑 뭐랑 섞었어? 일단 마요네즈가 들어갔고요. 묘하네. 이게 우리가 그때 태국에서 너무 맛없어서 안 먹은 거잖아. 한국식으로 바꿨다 했어. 괜찮네. 이 흰 소스가 매력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오호. 오케이. 이건 해산물. 네. 삼겹살. 네. 드실 줄 아시는 분들 같아서 고기는 위에서 구워 드시고 예, 예. 예, 나머지는 샤브샤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자, 하나씩. 하고 이런 국물이 맛이 우러.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야 돼요. 오웅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 때려놔야 돼. 여자애들 이렇게 하더라고. 야, 이거 많다. 야, 이 잠깐만. 해산물 좀 미리 좀 넣어놓을게. 이것도 구워 먹을까? 네. 소세지 좋은 거야. 오징어, 이거. 이 미리 넣어놔야 돼, 해산물. 국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그냥 데쳐먹는 거잖아. 아니야. 넣어놔. 와우, 새우. 물 좀 더 넣을게요. 만두. 우리 1년 전이에요. 그러네. 1년 전. 벌써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결혼사도 되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팔 안 했던 일이야. 오, 이거 떡 넣어도 되겠다. 괜찮네. 니 거 두 개, 니 거. 내 거. 아, 심심해. 더 들어가야지. 응. 뭐, 더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가 갔던 그 묵 갔다 식당, 이 기억나? 그 식당? 그 식당에 이름이 있는데 그냥 현지인들은 그 식당을 레이디보이 식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 여자가 돼버렸어. 큰아들도 성전환 수술을 했고 작은아들도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삼부자가 삼모녀가 돼버렸어. Take you? What you want? I'm YouTuber. YouTuber. 사장님이에요. 몇 번 왔다고 이제 잘해주셔. 그리고 그 집에 막내 딸도 그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엄마도 일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여자들. 거기 말고 하나 더 옆에 있었는데 저희가 간 데가 별로 있잖아. 그치, 압도적이었지. 그 집에는 문도 없어요. 문 없어. 외국 관광객이 우리밖에 없었어. 거의 대부분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이에요. 안 구워 먹고 담궈서 먹어요. 아니 니 알아서 해. 니 뭐 좀 구워 안 꼬져. 다 내 건데. 알아. 일단 니 흰 소스 한번 찍어 볼게요. 맛있어. 소스가 특이하잖아요. 미국적이다. 미국적인 건 뭔가요? 이국적이다. 아 이국적. 이거는 빨간 소스. 이거는 또 우리 아는 김. 김치가 맛있어. 이게 빠따야라고 하는 거예요. 빠따야 맞죠? 빠따야라고 하는 꼬꼬꼬는 지금 서비스 있고.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창. 창. 태국 맥주 서비스 있었어. 태국에서는 그 술을 파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져 있지. 네, 그런 것도 알려줘야죠. 태국에는 술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율락은 24시간이요? 야 이거 한국 사람 아니다. 오! 가급적이면 음식 들고 먹어.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 맛있어. 바다요? 바다야? 아 안돼 안돼 한국사. 내가 밥 먹을 거야. 청경채가 참 좋아. 안 먹어볼게요. 해산물. 근데 이 흰 소스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술도 꽉 먹어. 맛있어? 한 번도 안 드신다고. 한 번도 먹어. 어, 이거 척추야, 척추. 그리고 이게요, 국물이, 이쪽 부분 국물 맞고요, 이쪽 부분 맛이 달라요. 그걸 한번 휘저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섞어줘야지, 국물 맛이 섞입니다. 이건 막창 같은 거네? 돼지. 이게 막창이네. 막창이 아니고 오뎅 아니야? 너무? 아 그런가? 하여튼 뭐 다양하게 뭐가 많아요. 한번 아. 이거 고춧가루 종류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입에 잘 안 맞을 거예요. 여기 고춧가루 그려져 있잖아요. 아 고춧가루 있어? 어. 자, 다 먹습니다. 다 먹어. 자,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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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뎅. 어묵. 아, 좋아. 이거 저도 조금만 먹습니다. 내 것도 있다. 이 소스가 계속 손이 가네. 굉장히 건강한 맛 나요.
근데 한국식 그 샤브샤브 느낌하고 다릅니다. 좀 슴슴해요, 기본. 이게 소스를 잘 활용하죠. 네, 여기는 진짜 소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그 태국 가서 육수를 위에다가 버무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하는데 몰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굴도 넣으려고 그랬거든. 굴도 못 넣게 하더라고. 자기들 맛이 상할까봐 그런 거네. 걔들 먹는 방법이 정석이야 사실. 그렇지. 어려워하는 분. 그렇게 틀어야 되네. 매콤해. 쭈꾸미. 지금 쭈꾸미 차례 아닌가? 쭈꾸미 차례 따로 있어? 따로 있나? 봄이 쭈꾸미 차례인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자체도 좀 먹고 있나? 아, 프렌치가. 아, 예. 다 드시고 이게 버미셀 육수를 부어가지고 이거 태국에서 직접 공수한 버미셀이라서 예 육수 마지막에 육수 넣고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아, 일단 마요네즈 흑임자하고 땅콩 소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어서 빈내면 예 좀 드릴까요? 이국적인 맛을 더 이렇게 마지막 후식 개념처럼 예예 아, 예.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 마지막 탄수화물 좀 들어가줘야 되니까. 마지막 후식 개념처럼 좀 드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예. 제가 현지인들 먹는 걸 봤거든요. 예. 그, 일단 고기 먼저 먹고, 예. 그 다음 해산물로 갈아타고, 예. 마지막에 얘들이 생겨야 될 게 날개라. 네, 맞습니다. 딱 구워가지고, 딱 돌리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국물 맛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맑은 육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해서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예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 자 이거 조금 뭐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같아요. 야 니 나한테 떡 얹었냐? 아니 탄산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안 얹었는데. 햄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건강해지는 맛. 근데, 이것도 오랜만에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어. 아니. 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 우리 동네 미영원 원장님도 오변호사가 뭐 하냐고. 오변호사 요즘에 일에 치여서 한다고 말씀해주시고. 말했어, 니가. 우리 새치. 나 진짜 늙었어. 팔은 늦었다. 아. 괜찮네. 부대끼 먹고 깔끔하네. 양도 많아요, 이거. 떡도 다 먹어. 아니, 나도. 해? 괜찮은 사람은? 하루에 밥 세 번 먹고. 아니. 두 끼. 두 끼? 두 끼에서 한 끼. 아침 안 먹어. 점심 많이 먹어? 점심 먹어. 뭔가 결과는 못 들겠어. 방금식 먹으면 된다 이거. 그렇게 먹으면 군것질을 많이 해. 내가 2017년인가 18년부터 했어. 창기 했을 때 태성이가 정프로가 그때는 진짜 탄수화물 아예 완전 끊었거든요. 근데 계단 내려오다가 이제 휙 도는 거다. 넘어지면 안 될까? 완전 안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타협 공개 반 공기. 타협 공개 하루에 반 공기. 라면 반 개. 나 라면 부러뜨려서 먹어. 컵라면도 부러뜨려서 먹고 이래. 자, 탄수화물은 다 네 거. 오호. 요즘에 그 터키 친구들 안 보이시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안 나와. 진짜 주위 많이 탄다니까.
흔들 흔들 맛살. 야, 나 고기 분명히 내 거 이거 계속 얹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기분 탓이야. 아, 기분 탓이야? 어, 내가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 아, 그래서 기분 탓이야. 뭐, 내가 먹었지. 먹었어. 아, 먹었지. 아니, 또 고기 3점쯤 되나, 지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어디 막 떨어져 있을 거야. 이 기망 얘기 아니야? 경제적 이득이 시작이 나왔잖아. 내가 갑자기 나가니까 이게 사람이 긴장하면 목소리가 위로 뜨더라고. 배에 좀 힘을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증인신문 같은 거 할 때는 긴장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좀 그 바들바들 떨리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진다고. 야, 언제 한 번 너 학교에 가서 변론하는 거 있잖아. 네. 아니, 촬영은 안 되지. 근데 내가 참석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갔다 와도 소감을 얘기하면 되잖아. 어때? 그거는 제가 한 정식 변호사 된 지 1년차 이후부터 한번. 아직은 수련 기간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보여줄 수가 없어. 아, 임마, 그냥 성장기. 이제 나도 강의할 때 너희 내가 안 떠는 거 같지? 안 떠는 거 같지? 떨지. 이 앉아있는 애들 기부 강수 너무 잘하는 애들이야.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겁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하면 나는 준비를 많이 했다. 이 자기 최면하면서 이게 좀 안 떨게 되더라고. 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지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증인신문 사항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끊어있기 연습. 그리고 신문상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돌려봐요. 뭐 그래서 근데도 아직 재판이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은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한 10번 넘어야 한 2년차까지는 이렇게 긴장되겠죠? 나한테 물어보면 뭐야? 선생님도 그런 성장기가 있었다고 하니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매 수업마다 긴장이 되고 떨었어. 그래서 담배를 맡긴 거야. 아, 네. 내가 가장 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던 거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졸거나 자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4시간짜리, 5시간짜리 수업인데도 그냥 빵빵 터지지. 근데 그걸 다 준비한 거야. 아, 그래? 어. 야, 내 쪽에 하지 말고. 먹고 싶어지잖아. 자산무주님. 자산무주? 그 캐릭터 분명하지. 재밌어. 응. 그 캐릭터 재밌어. 저희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요? 안부 줘. 안부 줘. 로스쿨 추억이었습니다. 로스쿨이 제일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이 더 힘든 거. 내가 이때까지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였어.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제일 힘들었어요. 야, 너 볼른다, 뭐가? 먹어요. 나 안 먹어. 아, 먹어. 아, 그래도 뭔 맛인지는 봐야지. 알았어. 이게 태국에서 공소요 면이래요. 면이는 뭐? 보미셀리. 고기도 이렇게 싸먹어요. 어, 면을. 아, 이거를 맛있게 먹어야지. 좌쌈, 우주. 구독자님들 다른 데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야, 잘 먹는다. 근데 저요? 저 아까 사실 1시에 점심 먹었거든요. 야, 여기 이렇게 푸짐한데 오늘 밥을 왜 먹고 와? 저는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저 때대도 안 먹고요. 배고프다 안 먹어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는 진짜 매일 고기 먹는 거예요. 저녁에 매일 술을 먹는 거죠.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네. 걱정 안 해. 아, 그래? 뭐가 걱정이냐면 네가 매일 술을 못 먹을 날이 오는 게 그것도 걱정이네. 나중에 아파서? 늙었을 때 걱정. 근데 지금 되게 건강해. 니네 같이 생활해봤잖아. 잠도 별로 없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밖에 안 잤는데. 대단해.
오, 그렇지. 속초도 없어. 그 전에 그렇게 먹고도. 생각해 볼 때이잖아. 오웅 변호사 태국 바타에 왔는데 첫날인가 이튿날에 선생님 뭔 소리예요? 첫날. 첫날이었어? 생각해. 선생님 이거 뭔 소리예요? 베란다 이렇게 내려서 우리 좀 밑에서 뭐. 이거 19분이 안 돼요. 근데 남자 한 명도 아니었어. 네, 여자도 네. 한 명이 아니었어. 아 그래요? 1대1 상황이 아니야. 여러 명이었어. What?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예요. 바타야. 가족 여행은 절대 못 가요. 애가 아빠 이거 뭔 소리야? 어디서 배운 거야? 팔굽혀 펴기를 하루에 한 200개씩 하거든? 오 따뜻하네. 따뜻하지 지금. 살이 없다니까. 그게 없네. 마늘이 없네. 아. 다진 마늘 팍 넣어야지 이게 맛이 확. 하여튼 뭔가 어색해. 아니에요. 뭔가 잘 못해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 태국에서 먹었던 게 돼지고기 종류들이 다양해서 그 차이지. 차이지. 국물 맛도요. 그 막창 곱창을 넣냐 안 넣냐가 크게 나오고 그래. 국물 맛 깊이. 그리고 특히 해산물. 아. 진짜 양이 많아서 다 먹을게. 양 많아. 이거 근데 여자 두부병은 이거 못 먹는다. 지금 면 다 넣지도 않았어요. 이 당면이. 그거 두부면이야. 이거 두부면이야? 아, 그런 것 같아. 두부면이네. 아, 두부면. 오웅 변호사는 오픈으로 막,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때 태국 가서 얼마 써봤지? 일주일 여행하는데 해외여행 일주일 여행하는데 10만원 썼어. 근데 거기에는 술값이 한 2만원 정도. 맞죠? 오웅 변호사가 베트남에 핫한 요즘 인기 있는 여행지를 소개했는데 뿌꾸옥이라고 하는 데래요. 뿌꾸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남베트남 쪽이거든요. 북베트남하고 중베트남 대표적으로 중베트남 다낭 호이안 여기고요. 북베트남 하노이 여기 가면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나 더운데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 아니고 바지 입거나 긴 옷 입거든. 근데 남베트남 호치민 그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불렀던 데 가면요 여자들이 복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야 내가 앉아 좀 하자 씨. 율락 이런 문화들도 돼요. 발전해 있고 근데 북베트남이나 중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딘가에 있겠지만은 대놓고는 없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남베트남이면 문화적으로 여자들도 되게 쿨해. 내가 베트남에서 담배 피는 여자 딱 한 번 만났어. 호치민에서. 근데 호치민이 여기 남베트남이라고? 어 그 근처에요. 호치민 남베트남이겠다. 엄청 더운데요. 근데 다시 가도 가면 나는 호이안 갈 거야. 호이안만 갈 거야. 그러니까 다낭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한 20분이면 호이안 바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호이안에서 한 45일도 안 걸려. 현재는 베트남이 45일이야 무비죠. 근데 호이안이 죽어. 되게 운치가 있어. 파타야하고 호이안하고. 호이안. 그 파타야는요. 골 때린 노죠. 근데 그 체조선수 아줌마는 날 마음에 들어 했었어. 절대 가족들이 안 이름을 몰라 근데 내가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 저희들 밥 다 먹었고요. 잘 먹다. 또 언제 보지? 이틀 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웅이 추천하는 식당 갈 거예요. 다음에 만나요. 가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촬영하세요.
무카타 많이 찾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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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채널 알려줘야죠. 알겠습니다.